에이그, 얼마나 목이 말랐어, 그래. 목 말랐지. 아, 들어오라니께. 철저대로 하라 해. 어? 아유, 왜 저는 그렇게 보채고 그래요? 심심이야. 얼른 안 들어올게요? 아니. 밥 먹고 나 나간다며. 나 없을 때 하란 말이여. 아이고, 정말. 응? 첫 달라는 언내도 아니고. 에휴, 에휴. 들어와. 밥 다 됐어. 에이구, 에이구, 에이구. 아이고, 쉬쉬. 아, 바람 들어오게 놔둬요. 예? 알았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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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아, 저 뉴스나 봐.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.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무진군 무진면에 있는 도로에서 35살 유모 씨의 승용차가 마주오던 권모 씨가 몰던 5톤 탑차에 들이받쳐 도로 아래로 전복됐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5살 유모 씨가 아이고에 빠져 병원으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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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느 집도 차다 날벼락 맞았네. 어떡해 어떡해. 난 이래서 뉴스 보기 싫어. 아, 그래도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. 아, 그깟 놈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 뭐해요. 나는 우리 애들 무탈이면 그만이요. 필요 없이요. 그깟 놈이라니.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야단들인데 정치판은 저들끼리 맨날 팍 터지게 싸움이 나고 높은 자리에서 나쁜 짓으로 배불리다 걸리는 놈 천지고 죽이고 죽고 시상의 대관절 어떻게 돌아가는 판석인지를 모르겠는데. 언니 아침부터 괜히 열 올리지 말고 와요.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교통사고. 응? 운전은 왜 그따구로들 해서 그냥 멀쩡한 사람들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. 응? 안 일어나요? 간막구비 뭐 안 좋았어? 그러니까 왜 누이수를 보래요? 목마른 애들 물 주고 있는데 공연히 사람 불러들여서는.